진짜 실전 매매의 진실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승관의 실전 주식 진행의 조지현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비슷하게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또 겉보기엔 달라도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주식을 할 때도 내가 한다고 해서 고속도로 달리듯이 장애물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상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부터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 이 금요특강 김승관의 실전 주식이란 이름으로 총 6주간 실전 매매의 진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분들이 많아서요. 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총 3일 김승관의 실전 주식 앵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바랄게요. 자, 그럼 김승관의 실전 주식 앵콜 특강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멘토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의 진실에 대해 알려주실 김승관 멘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현 앵커님,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이 김승관의 실전 주식 네. 금요일마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너무 이제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 방송국으로 또 이렇게 전화까지 하시면서 오. 앵콜 요청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앵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네.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6주간 정말 진실되게 이 실전 매매의 진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파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매매, 기법, 그리고 정보들 이런 어떤 투자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통해서? 김승관의 실전 주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날 했던 이 김승관의 실전 주식 이제 수, 목, 금 앵콜 방송입니다. 3회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돈 버는 매매법, 정말로 실전 주식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실전 주식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그리고 바닥 매집주에 대해서 3일 동안 집중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일 꼭 집중해 주시고 저도 50분 동안 집중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김승관의 실전 주식 한번 전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관의 실전 주식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멘토님이 계속해서 이 실전 매매에 대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실전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업 투자자를 하다가 네. 또 우리 이렇게 PD님의 부름을 받고 이데일리 TV 방송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제가 이 이데일리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실전 매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전 매매가 뭐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계좌 없는 분 없습니다.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으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좌도 개설할 줄 아시고 종목도 사고 파실 줄 아십니다. 어떤 분들은 신용, 레버리지까지 쓰시면서 매매를 하세요. 근데 저 김승관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는 매매,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확히
돈 버는 방법과는 반대로 매매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연 앵커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지연 앵커님은 주식 투자 왜 하셨나요? 저도 뭐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네. 수익을 좀 내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들 이제 부푼 꿈을 꾸고. 네. 정말 왜냐면 저도 역시 같은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 자유를 좀 얻고 싶고. 그렇죠. 이 주식으로 한번 팔자 좀 어떻게 고쳐볼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한 주식 투자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로 지금 다가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TV 앞에 장이 끝난 지 지금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장 끝난 지 2시간 뒤에 이렇게 TV에 오셔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는 거죠. 절대로 우리 실전 매매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 방식대로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손실은 주식 시장에 내는 수업료다. 네. 들어보셨죠, 앵커님? 그렇죠.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수업료를 내잖아요? 그럼 돈이 없어요. 그럼 퇴출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전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기법, 종목, 테마, 시황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오늘 TV 방송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적으세요. 그리고 모니터 앞에 붙여놓으세요. 자, 우리 주부님들, 설거지하는 그 부엌,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들어갑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크게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한번 종목을 매수하시고 크게 손실이 나면 안 돼요. 마이너스 70%, 80%, 반토막, 계좌 반토막,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매를 안 해요, 멘토님?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반토막 나기 싫어요. 정답은 간단해요. 많이 오른 거, 지금 오른 거, 핫한 거 안 사시면 돼요. 그런 거 안 사면은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럼 손실 안 보실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잦은 매매를 합니다. 오늘 TV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서 내 계좌, 내 종목 10번 이상 확인 안 하신 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절반은 오늘 신규로 종목을 샀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 사고 파는 거를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기관이나 연기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돈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수 버튼 누르시고 확실하게 매도 버튼 누르셔야 돼요. 세금, 수수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매매를 어떻게 했나 한번 쭉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놀라실 겁니다. 왜?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어? 내가 수수료를, 매매 수수료를 내가 이렇게나 많이 냈어? 너무나도 헛돈을 쓰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자, 시장 빠지고 안 좋을 때 그때 한번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좋다고 하고 내 계좌 수익 나올 때 매도 버튼 누르고 그거 출금해서 행복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도 매매를 하시고 오늘도 손실을 보십니까? 내 주식, 내 종목 어디? 안 갑니다. 불안한 건 여러분들 마음이지 내 종목은 어디 안 가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은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잦은 매매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원앵커 이거 들어보셨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담지 말아라. 네. 그렇죠? 근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분산 투자는요. 네. 오히려 개인 투자자한테 리스크합니다. 왜냐? 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도 네. 그 돈이 적어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도 이런 분들 있어요. 막 50종목, 100종목 사가지고 종목이 막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내가 내 종목이 상한가 간지도 몰라요. 이게 뭡니까? 자, 50종목, 100종목을 한 번에 그렇게 사지 마시고 한 종목을 진득하니 50번, 100번 나눠서 한번 사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전업 투자했을 때, 제가 실전 매매했을 때는 저는 많은 종목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1년에 정말 많이 투자하면은 뭐 1년에 10종목, 한 달에 한두 종목 매수할까 말까. 왜? 제가 원하는 종목이 싼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가격이 안 오면은 도도하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회초리 들고 그 종목 사라고 회초리 들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다급한 건 나예요. 조급한 건 나고 왠지 내가 매매를 안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복구해야지. 손실 난 거 얼른 매매로 원금 회복해야지. 급해요, 여러분들. 자, 세 가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크게 잃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잦은 매매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 투자해야 한다. 앵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실전 주식 좋아해 주시고 요청해 주셔서 앵콜 방송 하게 됐어요. 저는 이번 수목금 앵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매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닥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저 김승관은 바닥 매집주만 합니다. 실전 매매는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행복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바닥 매집주 사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매매 안 하면서 행복하고 도도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실전 투자예요. 실전 주식입니다. 고통받으려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강의 집중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매매를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하지 말아야 될 매매를 꼭 기억하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그동안 했던 매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실전 매매 앵콜 특강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저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매매가 뭐냐? 너무 힘들게 투자합니다. 너무 어렵게 투자를 하세요. 그게 뭐냐? 차
차트 기법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차트 기법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자진매매하게 돼 있어요. 왜? 자, 앵커님, 기법 공부 한번 해보셨습니까? 차트 네, 기법?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게 먹혀요? 안 먹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손절 라인 오면은 손절하면은 비웃듯이 올라가고. 네. 내가 저항 라인이라 생각해서 팔면 비웃듯이 올라가고. 맞아요. 거기에 멘탈 깨져서 다음번에 손절 안 하면은 또 빠지고 더 빠지고. 내가 아 여기서 팔았는데 다음에 더 날라갔는데 다음번에도 그러니까 내 수익금 다 날라가고 원금보다 더 까이고.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테마주, 정보, 뉴스 이런 거 보고 매매하십니다. 제가 이런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이름이 잘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채널 상방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뭐 대략적인 이 채널 상방 돌파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요. 뭐예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이어요. 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자,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은 수익이 난다. 뭐 이런 기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론에서 배운 기법이고 실전 주식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주식 아미노로직스라는 차트입니다. 아까 채널 상방 돌파 매매에서 배운 대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선을 긋게 돼요. 이게 무슨 선이에요? 추세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세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상방을 돌파를 했을 때 지지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과는 3,800원이었던 주식이 1,300원까지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론대로 매매를 했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흘러내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 토막. 자, 차트 하나 더 볼게요.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채널 상방 돌파 매매대로 매매를 했어요. 저점과 저점을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어봤어요. 자, 이 자리가 뭐예요? 와, 양봉이네? 그것도 아래 꼬리 양봉. 아, 캔들에서 아래 꼬리 양봉이 달리면은 매수세가 강한 캔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맞아라고 이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덜컥 추세선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는 처참하죠. 14,000원이었던 주가가 8,000원대까지 빠지게 됩니다. 자, 그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렇게 마우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자리에서 8,000원까지 빠지게 돼요. 실전 매매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전이에요. 나는 열심히 차트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기법 공부를 했는데 그거대로 배운 대로 공부를 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여러분들은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전 주식이 아닙니다. 자, 다음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쐐기 상방 돌파 매매입니다. 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각수렴이라고도 해요. 이평선이 수렴이 되면은 발산이 되죠. 그 원리를 이용한 매매예요. 점점점 고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유지가 되고, 저점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아, 발산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전 주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사료라는 종목이에요. 저점은 저점대로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아, 저점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삼각수렴이기 때문에 이 자리 7,00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덜컥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론대로 수렴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 요 자리입니다. 7,000원이었던 주가가 4,300원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지게 되죠. 나는 수렴이 되는 자리에서 샀는데 발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래로 발산이 된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면,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자,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경우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상승한다. 두 번째, 횡보한다. 세 번째, 하락한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1번만 생각해서요. 2번과 3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수할 때 누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합니까? 다 1번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응이 안 되고 횡보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상승하겠지. 그리고 버티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너무나도 잘 이용하고 있는 게 이 차트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차트 기법을 맹신하면 안 돼요. 왜? 이론이기 때문에. 실전 주식은 아까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가지라고. 크게 잃지 않고 잦은매매 안 하시고 집중 투자가 더 중요하지, 이 차트 기법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트에 목숨을 거십니다. 한 가지 예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지지하는 자리가 매수자리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을 못 하시냐? 자, 여기서 전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뭐를 생각하시냐? 여기서 그냥 단순히 올라간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왜 다시 이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시 이 자리까지만 떨어지더라도 7,000원 가까이 빠지는 건데 왜 이거를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어요. 자, 만 원이던 주가가 3,000원대까지 밀리게 됩니다. 자, 아까 그 자리는 요 자리였어요. 어디? 전고점이 돌파되는 줄 알았던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3,000원, 거의 70% 가까이 손실을 보게 되신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차트 기법을 가지고 왔을까요? 맹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니까. 차트를 맹신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게 되시면은 실전 주식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시각각 차트는 어때요? 변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자, 지현 앵커님. 네. 오늘 차트와 내일 차트가 똑같습니까? 절대 똑같지 않죠. 항상 변하니까요. 항상 변하니까 다르죠? 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변하는 그 차트를 매일매일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보지 말아야 됩니까? 항상 체크를 해봐야겠죠? 항상 체크를 해야겠죠. 쉽습니까? 그것도 조그만 MTS 보면서 매일매일 바쁘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차트 지지라인 깨졌나 안 깨졌나 확인하고 화장실에서 그것도 종목도 많은 종목도 뭐 한두 개면 모르겠어요. 50종목, 100종목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실전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잦은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차트를 보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왜 자꾸 이렇게 대응해를 해야 되는 자리를 어설프게 공부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냐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매매 들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뉴스, 정보, 테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뉴스나 테마가 정보가 안 나온 종목은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안 움직일까요? 네, 지원 앵커님. 네. 자, 그렇게 뉴스 안 뜨고, 네. 정보 안 나오고 테마 없는 종목이, 네.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안 움직일까요? 뉴스에 나오지 않고. 네. 그러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나요? 낮아지겠죠. 네. 당연합니다. 근데요,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서 리스크 있는 매매가 되시는 거예요. 즉, 잦은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뉴스가, 네. 정말 좋은 뉴스고 정말 이 뉴스만 봤을 때 수익이 나고 그냥 이 뉴스가 나오면 정말 주식이 정직하게 올라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뉴스는요, 고점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 저점에서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실전 주식이에요.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뉴스만 본다라는 거죠.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 보도록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언제 뉴스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2023년 1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뉴스예요. 작년에 삼성전자 글로벌 IT 불황의 타격. 그죠? 이렇게 작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반도체 망한다, 반도체 적자 났다. 그 뉴스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지금 반도체 어때요? SK 하이닉스 어때요? 신고가 가고 있죠.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뉴스가 나왔을 때가 최저점이었어요. 하이닉스가 이 뉴스가 나왔을 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자, 실전 주식은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뉴스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멀어서 본질을 못 보게 되십니다. 결국에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가 가장 저점이었어요. 언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 에코프로 이영재 또 신고가, 무서운 2차 전지 열풍. 자, 에코프로 130만 원 돌파. 연기금도 포모, 에코프로주 뒤늦게 추종 매수. 심지어 연기금까지 샀다고 뉴스가 나와. 이 뉴스가 언제 뉴스냐? 작년 7월 달 뉴스입니다. 작년 7월 달에 2차 전지 없으면은 바보였어요. 바보 소리 들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종목 150만 원 7월 26일. 그 뉴스 나왔을 때가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이 뉴스 보고 다들 안 사면 내가 바보 되는 분위기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평단, 에코프로 평단이 100만 원 위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뉴스를 자꾸 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는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점에선 항상 좋은 뉴스가 나오고 저점에선 항상 안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실전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내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관 멘토님, 현실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알려주시니까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목금 앵콜 특강뿐만 아니라 온라인 추가 강의도 3회에 이어지는데요. 이 온라인 추가 강의는 실전 주식 클래스에서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자주 쓰시는
스마트폰 또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시고요. 자, 친구 리스트 짱 나오는 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창 뜨는데요. 그 검색창에 실전 김승관 이렇게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4989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요. 실전 주식 클래스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온라인 추가 교육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멘토님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뭐 해요?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자, 빈대 관련주 급등, 외국인 기관 동반 주가 상승, 방역에도 4시간 살아있던 빈대, 겨울철 본격 확산 우려. 이게 언제 뉴스냐면요. 불과 몇 달 전 뉴스예요. 몇 달 전에 빈대가 굉장히 핫 이슈였죠. 그래서 관련주들 뉴스 도배하고 테마주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대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던 경농이라는 주식입니다. 자, 이때 주식이 빵 올라갔어요. 근데 바로 쭉 빠집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빈대 뉴스 검색을 해보면은 아직도 빈대 안 잡혔다고 해요. 빈대 아직도 나온대요. 근데 왜 아직 주가는 안 올라가냐고요. 이게 테마주예요, 여러분들. 테마주는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매도하는 자리지 그 뉴스를 보고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테마주 하나 더 볼게요. 자, 홍해 물류 대란에 아시아 유럽 컨테이너 운임 461% 폭증. 이게 무슨 뉴스냐?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죠.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해상 운임비가 올라가서 큰일이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물류 대란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거다 하면서 뉴스가 어때요? 온통 물류 대란 뉴스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 테마주 기승 부렸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이 올라갔어요. 뭘로? 물류 대란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어때요? 며칠 안 돼서 바로 주가가 폭락해요. 그때 잠깐, 뉴스 나왔을 때 잠깐 반짝하고 나서 주가는 떨어져요. 자,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손절선 잡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바쁘지 않으세요? 직장 다니지 않으세요? 전업투자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정보 뉴스, 빈대, 물류 이런 테마주가 앞으로 거래량이 붙고 외국인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더 올라간다라는 말에 현혹이 되십니까? 우리들은요, 바닥에서 바닥 매집주를 하시고 선취매를 하신 다음에 이런 테마나 뉴스에 매도 버튼을 누를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테마 뉴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또 어때요? 요즘 시장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가는 놈만 계속 가고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갑니다. 자, 비트코인 어때요? 지금 1억 간다고 뉴스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투자가 안 되면 누구 탓을 합니다. 정부 탓, 수급 탓, 누구 탓. 그러면서 어때요? 핫한 걸로 옮겨 다니세요. 자,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한국 주식 탈출은 진흥순, 2조 팔아치운 개미, 미국 주식은 샀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어려우니까 어때요? 미국 주식으로 간 겁니다. 근데 미국 주식, 잘 선택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한 선택은 맞아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좀 크게 보면은, 자, 여기 화면을,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네, 자, 여기 글씨가 좀 안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 가서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뭐냐? 1위가 테슬라고요. 2위가 숏 QQQ예요. 그게 뭐냐? 주식이 빠지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주식이
나스닥 지수가 빠졌을 때 3배로 수익이 나는 거를 투자를 하셨다고요. 1등이 테슬라고 2등이 SQQQ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미국 주식 어때요, 지금? 사상 최고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아, 내가 이렇게 매매해서 안 되고 저렇게 매매해서 안 되고 누구 탓하고 그러면서 고작 미국장 가서 산 게 테슬라, SQQQ 이런 거 사셨다고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현실이에요. 자,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가 어땠냐? 이때 이제 제가 실전 주식을 했을 때 자료예요. 지금은 더 빠졌어요. 자, 270불이었던 주가가 187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언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샀을 때 테슬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어때? 엔비디아 신고가에 기술주들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요? 테슬라가 만만하니까. SQQQ 왜 샀을까요? 아, 나스닥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지수 반대로 베팅하고. 그걸 제일 많이 사셨다고요. 그럴 거면 한국 주식 왜 떠나셨습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서학개미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사시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거 메뚜기 태처럼 자꾸 그렇게 옮겨다니면서 매매하는 게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실전 주식이 아니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매매. 첫 번째, 차트 매매 기법.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요.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는 꿈에서 잠잘 때 막 캔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돈 버셨냐고요. 자, 두 번째. 뉴스, 테마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가 항상 고점이에요. 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제가 얘기했죠. 고점이라고. 거기서 고점에 물려서 어떻게 할까요? 방송국 보시면서 종목 상담하시고. 맞죠? 자, 세 번째. 누구누구 탓 하면서 잘 되는 것만 옮겨 타세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니까 주식 투자가 힘들어지고 계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김승관은 실전 주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만 안 하시고 앞서서 얘기했던 세 가지 기본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축구할 때 뭘 신죠? 축구화를 신잖아요. 테니스 치는데 탁구채 들고 테니스 칠 수는 없잖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어떤 거? 하지 말아야 될 매매와 세 가지 매매.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원칙, 마인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크게 잃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잦은 매매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 투자해야 된다. 요거 지키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지 말아야 될 매매만 한번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승관은요. 일단 그것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반은 뭐예요? 좋은 종목 매수해야죠. 기준에 맞는 종목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고 우아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실전 주식이지 다른 건 저는 실전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요. 실전 주식 그러면은 김승관 멘토님은 어떤 주식을 매수하세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닥 매집주만 합니다. 바닥 매집주.
자, 시원 앵커님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매집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죠? 매집이면은 그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매집은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매집주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사람 많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대부분이 매집주를 잘못 알고 계세요. 자, 매집은요, 여러분들 조용히 사서 모으는 게 매집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집주를 공부하지 않으면 매집주를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알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매집주는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이 바닥 매집주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3회 앵콜 방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V 방송 내일 모레 오늘까지 해서 제가 총 3회 바닥 매집주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온라인 클래스에서 바닥 매집주 강의 진행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갖고 이 바닥 매집주를 공부하고 매수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정말 우아하고 도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닥 매집주에 대해서. 바닥 매집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집이라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끔 반복 숙달을 할 겁니다. TV와 온라인 방송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 이해할 때까지 바닥 매집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예요. 한 분이라도 이해 못하시면은 저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럼 바닥 매집주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 김승관의 실전 주식에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친구 그리고 아들, 딸 많이 연락하시는 그 노란톡 메신저 아시죠? 그 노란톡 메신저에서 실전 김승관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저 QR코드 카메라에 갖다 대시면은 대략 700분 정도 계시는 노란톡방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밀번호 498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온라인 3회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매매, 정말 이론이 아닌 실전 주식 세 가지 원칙과 바닥 매집주에 대해서 집중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돈을 잃으시고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열고 노란톡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쉽게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매매가 잘못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손실만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고치셔야 돼요. 자, 김승관의 실전 주식입니다. 뭐의 실전 주식? 김승관의 실전 주식이에요. 여러분들은 김승관한테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셔서 매집주, 바닥 매집주 그리고 실전 주식 배우는 시간 가졌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승관 멘토님이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실수와 또 개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핵심들을 잘 전해주시다 보니까 끝나는 걸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목금 앵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 온라인으로 추가 교육도 3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온라인 추가 교육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전 주식 클래스에 입장을 하시면 온라인 추가 교육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시고요. 그리고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거든요.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창이 나옵니다. 그 검색창에 실전 김승관 이렇게 다섯 글자, 실전 김승관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실전 주식 클래스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들어오셔서 온라인 추가 교육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김승관의 실전 주식 앵콜 강의 오늘 잘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좀 강의 포인트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인트를 이제 짚어드리기 전에 이제 바닥 매집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저녁 8시에 또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에서 바닥 매집주 강의는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시에. 자, 그리고 그 앞서서 제가 바닥 매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크게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크게 잃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올라가는 주식 안 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앵커님. 네. 한번 복습해볼까요? 자,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네.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분산 투자하시는 건 좋아요. 물론 정말 그 기업을 내가 가본 적도 없고 그 기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거기에다가 다 넣는다? 그건 정말 리스크한 거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분산 투자는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여러 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분할 매수 하시면서 적당한 가격, 좋은 가격에 그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분산 투자지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사고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사면서 백화점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잦은 매매. 매매를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매 실수가 나오게 돼요. 항상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심리가 주식이 빠지면은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만 사고 싶지 누가 빠질 때 사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습관들, 패턴들, 여러분들의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바꾸셔야지만 계좌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편하고 우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앵콜 방송 내일 모레 집중 교육 할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노란톡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닥 매집주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꼭 아셔야 될 마인드 교육, 집중 교육 할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강의 교육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다들 너무 잘못 투자하고 계십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 상위 5% 미만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5%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95%가 돼서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승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관의 실전 주식 6주간 실전 매매의 진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포함해서 수목금 이렇게 앵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앵콜 특강에서 실전 주식의 핵심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수목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추가 교육도 3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추가 교육 실전 주식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시고요. 그리고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창이 뜨는데요. 그 검색창에 다섯 글자 실전 김승관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전 주식 클래스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는 4989입니다. 자, 참여 코드까지 잘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온라인 추가 교육까지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승관의 실전 주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